두긴 둬도 연결이 급급하다 보니까 두 집에 불과합니다. 네. 백이 약간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손은 지금 장윤 선수가 한탕을 노리는 건데 이쪽을 이제 받으면 네. 집으로 무조건 손해입니다. 흙이. 아. 근데 왜 뒀냐?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따낼 때 이으면은 이 수가 이제 안 돼요. 맞보기로. 아, 차단이 됐네요. 네. 오, 받아주니까 아 이게 걸린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한탕을 노리는 건 뭐냐면은 네. 이거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어, 근데 하변 쪽과 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좀 뭔가 애매하다 이거죠. 아~ 이제 찔러 가고 일단 막고 끊으면은 네 지금은 이제 이쪽이 끊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것도 일단 흙은 손해인데요. 근데 어쨌든간에 지금 흙이 네. 잡으러 가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수도 네. 네, 대합수예요 지금 집으로는. 차단을 한다면은 차단이 된다는 거고요. 네. 예. 결국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백이 여기를 지금 막은 게 그만큼 찔러가면 받아야 되니까 집으로 지금 의미가 없어요. 아, 작은 자리였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둘 때도 백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좀 정수였다 그런 얘기네요. 네. 자,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아, 하변 차단할까요? 네, 지금 흙이 둔 게 다 손해수여서 하변을 찌르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 차단해 가고요. 아, 장인준 선수 힘이 대단하네요. 백이 살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뻥 뚫리니까 답이 없죠. 네. 일단 여기를 뭐 안 지킬 수는 없고 끊어야 되는데 아, 지금은 걸렸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걸렸어요. 어떻게 둬도 네 지금은 안 됩니다. 절묘하게 안 되네요. 상면 쪽 연결하는 수단도 네. 아예 없고요. 그 찝어서 위쪽으로 단수 치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상면 쪽에서 이 네 네 그냥 찝고 이어서 이것도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백이 이제 흙이 집으로 온 손인데 둔 이유가 여기 이제 못 두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냥 찝는 것도 안 되고요. 저 뭐 비슷합니다. 여기 두고 예 끊어도 이으면은 따낼 때 그러니까 이어주질 않으니까 패도 잘 안 나죠. 똑같은 모양이 네. 되네요. 자 그래서 상변은 연결 수단이 없고 아, 하변도 지금은 백이 연결하는 수단이 안 보입니다. 이제 하여튼 너무 좀 복잡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백이 그냥 끝내기로 탁탁 세 개를 다 뒀으면은 네, 백이 기회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하필 여기 막은 수가 오늘 충북대 바둑은 그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희한하게 2선 처리에서 좀 잘못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네요. 네, 그렇네요. 네, 지금 이제 흙은 뭐 굳이 패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받아줬고요. 지금 한 16집, 17집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백은 하변이 뚫리더라도 네 점을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쪽 버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찌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버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뻥 뚫리면 이쪽이 뚫리면은 예, 대책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한 점이 연결해 가면서 사니까 백은 집 손해가 꽤 큽니다. 이렇게라도 버텨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하변 쪽이 뚫리면 이제 바둑이 또 다 정리가 돼서 기회를 노릴 만한 곳이 네. 별로 없네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수가 백이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러니까 집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봐도 하나, 둘, 셋, 네 집 자리였어요. 네. 생각보다 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 유희상 선수가 받아둔 것이 좀 많이 아쉽고요. 장인준 선수가 우변 쪽 젖혀간 것 자체로 본다면 네. 이 노림수를 전체로 보고 있어서 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네요. 근데 네. 지금 젖힌 수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네. 돌고 돌아 지금은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남았습니다.